그때 그 사건. 2003년 이라크에서 벌어진 무인기와 유인기의 최초 공중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3년 3월 16일 중동 사막에서는 이라크전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미국의 무인기 프레데터는 이라크를 정찰하는 중이었지요. 그러다 벼랑간 이라크 공군 소속 미그기가 나타났습니다. 현존하는 전투 기중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미그 25 기중이었죠. 그렇게 유인기와 무인기 간 최초의 공중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그기는 구소련 제40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었고, 미국 무인기는 휴대용 스팅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무인기는 여기, 미그기는 여기 있습니다. 무인기가 미그기를 발견하고서 먼저 공격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스팅어의 짧은 사정거리 때문에 격추에 실패합니다. 이제 미그기 차례입니다. 미그기 조종사는 신중하게 그의 공대 공미사일을 발사하였지요. 미사일은 그대로 무인기에 명중하였고, 이는 무인기와 유인기 간 최초의 공중전으로 기록되었답니다.